주세요.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화이팅! 최종 결선 과제는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명절 요리를 개발하라! 였습니다. 네. 심사 항목은요, 맛과 창의력, 위생, 성장 가능성, 사회성, 다섯 가지 항목으로요, 20점씩 10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최종 결선 경연을 시작합니다! 맛있는 냄새가 벌써 나요. 지금 스튜디오가 조용한데요. 허준 씨가 그 킁킁거리면서 냄새 맡는 그 소리만 나고 있어요. 지은 학생이 예쁘게 빚고 있는 네. 송편 좀 손에 보이시나요? 아, 지금 송편을 빚고 있는 건가요? 예. 그 화과자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야, 고기를 아주 얇게 준비를 해서 에스파라거스를 말았네요. 아니요, 이거 마늘종입니다. 마늘종이군요. 네. 마늘종하고 곶감도 뭐 곶감도 들어가 있군요. 네. 그리고 저는 네, 지금 여기서 이미 한가위를 느끼고 있어요. 어떤 데서 느끼는지 아세요? 어디서요? 이 소리에서요. 허준 씨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네. 네. 5, 4, 3, 2, 1, 7호! 예! 자, 우리 학생들. 추석을 품은 달 박병희. 유자 막걸리에 풍당 빠진 갈비 박지은. 오색 영월 김소진. 쓰리구의 추석 박지훈. 4인 4세. 과연 심사위원을 사로잡을 작품은? 학교 박병희 학생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의 요리의 제목은 추석을 품은 달이라 지었습니다. 얍밥과 곶감 그리고 파프리카, 은행, 마늘종 등 이렇게 사용하여 채소로 이렇게 고기 마리로 해봤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온 가족이 함께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른들은 포도 막걸리를 마시면서 입담을 하고 아이들은 홍시식혜를 마시면서 같이 가족 분위기에 심취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요리 역시 우리 병희 학생의 네. 고향이죠. 네. 영동과 관련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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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막걸리, 홍시식혜. 무슨 고향 소개 프로그램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시식을 하신 후에 네. 예, 평가를 좀 그럴까요?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먼저 좀 시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리 만들 때도 조금은 긴장이 됐겠지만 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긴장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저 막걸리도 병희 학생이 한 건 아니죠?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발효시켜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 드신 위원님도 있으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드셨습니까? 고향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굉장히 식감이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창의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요리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마늘종을 먹었을 때 너무 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이들에게는 조금 자극적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지금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아봤던 뿐입니다. 네. 생각나는 머리에 대로 떠오르는 대로 뿐인데. 네. 본능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맛있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예. 네. 돼지고기와 영동 특산물의 만남, 박병희 도전자의 추석을 품은 달.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박병희 학생. 조금 아쉬운 듯한 표정이에요. 모든 게 그냥 아쉽습니다. 예. 네. 요리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향에 대한, 영동에 대한 그 자랑만큼은 충분히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예. 아쉬움이 없습니다. 나중에 출마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상 점수는요? 75점 하겠습니다. 75점. 박병희 학생의 점수를 공개합니다. 자, 본인의 예상 점수 75점. 50! 영동의 자랑 포도와 감을 재료로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인 박병희 도전자. 과연 그의 점수는? 50, 60, 70! 예! 지금까지 박병희 학생 1위입니다! 첫 번째 도전자 박병희 76점. 네, 두 번째 도전자입니다. 인천 여자공업고등학교 박지은 학생입니다.